아야! 안녕! 잘 목베리 누워서 인사드리는 김지선 방송. 네. 기재 건방진데. 김지선! 첫인사를 누워서 촬영해.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점. 오랜만에 들어온 김희철! 여러분들, 내가 기억 찍겠어. 내가 아래 다쳐서 집에 있어. 옳지 않나? 하지만 촬영을 하고 싶었어. 옳지 않나? 살짝 뒷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시선은 다른 거. 멋있게 이렇게 들어봐. 얼굴 가리니까 조금 높게 들어봐 우선은. 뒤로 좀 보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낯선 여자에게서 그의 향기를 느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해 주실 만큼 그리고 저희 슈퍼주니어를 생각해 주시는 만큼 저도 그리고 저희 슈퍼주니어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요. 항상 그 마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혁 씨는 생일이 언제인가요? 저는 4월 4일입니다. 외우기 쉽죠? 4월 4일.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좋아하는 계절은? 저요? 네. 저는 봄이 제일 좋아요. 저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제가 더위도 잘 못 참고 추위도 잘 못 참아서 봄이 제일 좋아요. 따뜻한 남자입니다. 봄은 너 싫어한대. 어. 봄이에요! 자, 간다. 뭘 어디 어떻게 가죠? 자, 일단 고등학교. 고등학교 약간 반항점이다. 욕해. 키스라디오 DJ 잘렸다.
어떡하지? 입금이 안 됐다. 슈퍼주니어에서 빠지게 됐다. 뭐야, 미쳤다, 미쳤다. 자, 그냥 동심으로 돌아간다. 유치원으로. 자, 이제 들어간다.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엄청 태어났다. 은혁이 몇 살? 은혁이 몇 살? 은혁이 두 살 된다. 두 살. 은혁이 세 살. 은혁아, 돈 벌기 힘드냐?